동해안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수백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방류됐습니다.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3, 4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바로 양양 남대천 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어린 연어를 놓아줍니다. 연어는 물살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지난해 가을 어미 연어로부터 채취된 알에서 부화해 5cm까지 자랐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간 뒤 3, 4년 뒤에는 다시 이곳에 돌아옵니다. 오늘 보았던 연어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에서 자란 연어들은 수로를 따라 직접 남대천으로 떠납니다. 연어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자연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회기량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강릉 영곡천과 고성 명파천 등 동해안 주요 하천에는 모두 220만 마리의 연어가 추가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홍병철입니다.